성령 강림절을 뭐 주일 이틀 앞두고 오늘 저희들 성령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것은 엄히 징계해야 할 죄악이다 그랬답니다. 아 여러분 큰일 났네요. 아주 엄히 징계해야 할 죄악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가 어떤 교회의 장로로부터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했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술 취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는 왜 징계를 안 하느냐 그랬다는군요. 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많이 받을 건수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때 저 문에 딱 누군가 서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보고 이제 통과도 시키고 아니면 징계받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옐로 카드를 딱 주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신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이 결정적이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온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로 딱 모아볼 수도 있는 그런 주제더라고요. 우린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정말 거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하고 염려하고 탐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혈기를 내고 음란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의 삶들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멱살잡이로 싸우고 정말 입에 거친 욕들을 막 뱉으면서 갈라지고 아 이게 뭘까? 성령님이 계신데 아 이 문제는 결국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 행하려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는 그게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할 때 술 기운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드라이브하셔요. 우리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단계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 내 혈기가 성령님의 권고를 뿌리쳐버려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을 때 성령에 몰아붙이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에라야 최악의 환경조차도 가는 겁니다. 최악의 대상, 마귀조차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린 인간적으로는 좋은 데만 찾아가요.
분위기 좋은데 좋은 사람, 같이 맞장구 쳐주는 사람. 근데 성령님이 강권하셔야 사마리아도 가는 겁니다. 땅끝도 가고요. 평생 아프리카를 가겠나? 뭐 이슬람권을 가겠나 했는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니까 거기를 가더라 이거지. 우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 결과가 어떨지를 알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럴 때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 복수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나 자신만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깊은 만족이 있고 시기와 질투나 이런 탐욕이 다 순간 소멸된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신적인 깊은 교제, 친밀함, 담대함, 자유함, 기쁨,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막 우리 속에 샘들이 솟듯이 솟을 뿐 아니라 이게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로, 표정으로, 중보기도로 또 그를 찾아가는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주변에까지 살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함인데 그게 배에서 나온 데였어요. 이 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배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이 랩이란 레바브 또는 그 심장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내장기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의 깊은 측면을 묘사해요. 그래서 이 배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근원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원지에서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근데 이 배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가장 깊은 자, 우리의 욕심의 근원지가 결국은 배입니다. 배, 마음.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뜻인데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 정욕, 야망. 이게 가장 깊은 근원의 욕구거든요. 식욕, 성욕, 모든. 이게 다 배입니다, 여러분, 배. 마음의 근원에서,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뭐 정말 탐욕에서부터 모든 거짓, 음란, 우리 마음속에 다 그게 떨어지잖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것을 구상해서 문화를 만들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 가지 삶으로 표출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죠. 이 배라고 하는 곳에 근원과 중심부에 성령의 강수가 터졌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원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배로부터 나올 때 그건 종류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배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장악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이 탐욕과 모든 악한 욕망의 근원지가 바뀌어야 되겠다. 배를 신으로 섬기는 우리 시대, 성령 충만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더 보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성령 충만하는 것을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국 술은 단순히 단순한 술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알코올이 포함되지만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성령이 아닌 우리를 배를 탐욕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이 마음의 근원, 잠재의식, 무의식의 근원까지 완전히 뇌세포화, 뇌회로화돼서 중독된 우리 시대 문화와 사고방식에 쩔어버린 이 배를 섬기는 우리 시대에 그 거기서 술 취함이 나오고 문화의 중독됨이 나오고 온갖 왜곡된 삶의 방식이 나오겠죠. 그걸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배의 근원으로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근데 이렇게 결과가 뭐냐면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대요. 막 성령 안에서 막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서 사람 성도들끼리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화답을 하고 서로 권면을 하고 지혜로, 골로새서는 지혜를 가르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감동을 주는 어떤 그 의미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깊은 교제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지. 우린 뭐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예배를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부터의 새 노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가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범사에 불평할 것이 천지에 널렸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다 불평 건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다 욕을 할 만한 것이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다 욕밖에 안 나와요. 이정자를 봐도 욕이 나오고 연예인들을 봐도 욕이 나오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화과나무, 외양간의 소출 다 쓸어가고 굶어 죽게 됐는, 그리고 죽음이 그냥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만 이런 세계가 열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종해주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이거 뭐 우리가 그냥 계산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응?
나보다 먼저 와서 직분을 받으셨네. 나는 경력이 많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안 되고. 그런데 그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다 낮추셔서 성육신하시고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기시고 나의 더러운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처절하게 낮아져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 주는 거 타당한데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왜 못할 일입니까? 무슨 자존심이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만극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음이 나를 시퍼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하게 목회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와 성령의 전인 교회라고 하는 필링을 계속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목회자는 자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모르셔서 저를 아직도 이렇게 두신 겁니다. 자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회를 잃어버리셨어요. 신임 투표가 지나갔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다음에 후임을 뽑을 때는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성령의 깊은 세계를 드나들며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와 이런, 그러면서도 교리적으로 단단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분인지를 보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 성령 충만한 목회자만이 예배를 예배답게 일으키고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 성령 충만 그거 뭐 좀 특별하게 집회 때 좀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성령 충만은 소수 정예, 무슨 특별한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번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여가지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수동태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이 너를 채우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뜻을 가지고 채워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태도가 마구잡이로 막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걸 다 해도 성령님이 억셉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아주 겸손하면서도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너를 채우시게 하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주도권을 알기에 아주 겸손하게 우리가 할 것을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데 그는 생수의 강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데도 늘 내 욕심과 정욕으로 내 배를 섬기는 그 오랜 세월에 아주 그냥 인이 박힌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에베소서 5장인데 저희가 4장에 나와요. 4장의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이사야 63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서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온갖 능력과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 주었건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모습에 거기를 인용한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생들도 그랬는데 새로운 성전으로 교회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결과를 알지 않느냐. 그때 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까지 갔잖아요.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 대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그냥 끙끙 앓고 계신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고통을 가하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이. 성령께서, 그러면 구약의 본문에서 보면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냥 뒤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고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막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떠나버리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너무너무 성전이 부패하면 떠나버리셔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유 성령님 왜 그러셨을까? 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시대처럼 잠깐 있다가 떠나거나 뭐 기름부음으로 임하셨다가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못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집마다 고집 부리고 모든 악한 짓을 하고 속에서 탄식도 한두 번이죠. 저 같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절대 떠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보증금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확실한 자녀로 여기시고 인치신 분으로 와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괴롭히면 안 돼.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크신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받은 인생들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잘해주고 진실이 대하는 사람을 칵칵 긁어가지고 그냥 눈물 나게 하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벌써 떠나죠. 그냥 탁 떠나버립니다. 친구도 없고 뭐 다 깨져요. 성령님이 안 떠나고 계신 거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종신서원을 하셨다. 수도원이 생겼을 때요 사람들이 평생 거기서 서원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힘드니까 툭툭 떠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종신서원이에요. 딱 서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수도원에 들어왔으니 다시는 나갈 수 없다. 서원하느냐? 딱 서운하는 거예요. 종신서원. 문 밖에도 안 나가는 그런 아주 스트릭한 수도원도 있어요. 그 서원을 딱 할 때 통곡합니다. 이제 끝난 거거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종신서원 하신 거예요. 그러신 분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충만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 여기라는 거죠. 멸시하거나 함부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은사가 뭐 끝났네 뭐 그렇게 막 단정하는 그 신학 교수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불을 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 또 받은 은사, 받은 소명, 그런 것들을 불일 듯이 일으켜 쓰지 못할 망정. 불을 끄면 안 되죠. 멸시해도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하시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정말 쾌적하고 즐겁고 마음껏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이 고집, 불통, 악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 계속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화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 좋은 것들, 복수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서 그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에 필링을 가지고 겸비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할 몫을 얘기하고 또 간구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도록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이 점점 더 당신의 통치에 그것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쁘심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 없어요. 성령님 충만하시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정말 은사를 우리가 뭐 시기함으로 막 구해도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분 주권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런 태도로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말씀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들처럼 역사하시길 원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분의 뜻을 잘 알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사모하고 하다 보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해도 막 날아다녀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됐다는 거야. 막 돌아다니고 기뻐. 근데 뭐 이제 좀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 정도로서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오죠. 성령이 충만할 수준들이 다르잖아요. 깊이가 다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제는 뭐 그냥 자잘한 말씀 들으면 그냥 너무 반응이 시큰둥하지. 이렇게 수준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게 없다. 각 사람마다 분량에 따라서 정말 다르고, 때론 성령 충만했다가도 그게 마치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상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형을 현재형으로 받고 계속 사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될 때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고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요, 강하게 대적하십니다.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뭔가 좀 이렇게 사실 욕심인데 하려고 딱 고집을 부릴 때 성령께서 딱 노 이렇게 하시는 걸 느껴요. 목사님 진짜 성령께서 노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왜? 희락, 사랑 이런 것들이, 평강이 정말 느껴지기 때문에 기쁨이 와서 찬양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최근에 글을 보다가 교계 뉴스에도 가끔 나온 저도 아는 분인데 권혁빈 목사님이 그 글을 하나 어디 이렇게 썼는데, 중학교 때 참여했던 수련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대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 열심히 기도했다. 정말 한국의 예전에 중학교 그 수련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점점 그런 게 없어지고 있지만
많은 친구가 방언을 받고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도 했다. 어떤 친구는 철야 집회 때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은혜를 체험했다.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 나는 도대체 누가 저렇게 싸우지 하고 봤다가 놀랬다. 실은회 때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던 개가 싸우고 있더라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무슨 체험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 뇌 회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삶의 틀이 바뀌는 거가 성령께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슨 체험했다, 뭐 간증했다. 그래서 그 다음 간증한 분 가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분이 성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도록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서 상기시켜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지식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무슨 직분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인간적이 돼요. 조직이 되고요.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선교를 하시거든요. 성령 충만만이 저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분이 오순절 강림 교회의 생일이죠. 그때 오셨는데 물론 구원의 역사에서 반복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고